자, 지금부터 어제 머리 튕김 때문에 끊겼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기다려봐 로그인 좀 하고 시마즈와 조선의 경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구한 머리와 추천 프로그램과 저 뒤에 계신 전수판 오늘 1등 나오겠네요. 1등하고는 오늘은 다른 게임을 또 넘어갈 생각이니 봅시다. 자, 제1회 최강자전 갑시다. 조선을 왜 빼? 이번엔 조선 빼요. 아니야, 조선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어제 조선 건 사람들 있지 않나? 건병 나오면은 시마즈가 이겨요. 모릅니다. 이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마즈는 유일하게 조선하고 싸워서 이길만한 나라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조선 건 사람 10명을 위하여 조선이 나오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투표 바꿀 수 있나? 못 바꾸죠. 됐네.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할까? 아니 뭐 계속 가자고. 갑시다. 일단 쇼군 돌타워 켜지면은 바로 추첨할게요. 10명. 대진표는 그대로 종목만 바꾸는. 그렇죠. 대진표는 계속 그대로야. 계속 종목만 계속 바뀝니다. 이번 시작 종목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추첨을 안 했어요. 어제는 확실히 생각 외로 조선이 총병 경기에서 이겨버렸기 때문에 저도 황당했어요. 컴퓨터 1위 조선인가요? 네, 조선입니다. 아니면 저걸 지금 바꿔놔야겠다. 좋아, 지금 그러면 이거를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일단은 야야야야야 오케이. 여기서 조선 이름 다 바꿔놓을게요. 시끄러. 됐어. 야들은 이제 필요없고 이름 야는 이제 조선. 야야 이거 왜 색깔이 틀려. 됐다. 야들은 뭐 이름 필요없고 이게 뭐냐 세력 이름을 다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붙여놓은 거라서 좀 그렇네요. 자, 요 안에 들어갈 만한데도 잘 보일 만한 글자는 이 정도면 이게 시마즈. 시마즈, 우리의 시마즈 친구들 잘 보이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우리의 시마즈 친구들 봅시다. 시마즈. 그 다음에 옆에가 저게 뭐냐 누구였지? 우에스키였나? 우에스키 우에스키 스기스기 우에스키 우에스키. 하지만 박살 났죠. 시마즈한테 첫 타로 기마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선 이름을 뭐냐 미리 다 적어놓을 그랬다. 조선. 다음 저건 뭐야? 저건 뭐지? 입만 뭐였지? 저만 뭐였죠 저거? 아 오다! 아 맞다 오다 이 기억이 안 나더라. 요즘 씨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정신이 안 되더라고. 오다. 그 다음 명조도 정말 어이없이 털려버렸죠. 진짜 명조가 털린 거는 진짜 좀 불쌍했다. 너무 불쌍해 털렸어. 도쿠가와 분명히 최강국인 거는 확실했는데 털려버렸죠. 다케타 다케타 명불허전 기마대의 최강 다케타. 그리고 이제 망한 다테. 다테까지 하면 끝났네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테.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온. 추첨을 하도록 하죠. 이건 또 뭐냐 또 재미를 위해서 또 가려놔야겠구만. 어디가서 가릴거 좋아. 가릴게 등장했다. 자, 당첨자 이름을 살짝 가리고 보시. 추첨! 추첨할 사람 한명 척! 아 잠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기병 조선의 기마대가 간다! 갑시다! 내가
자,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자 최강자전 다섯 번째 경기인 시마즈와 조선의 기마대 결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앤 하모니 governed by one eternal law. All that begins must end. The reign of the old shogunate is over.시작합시다! 첫 번째 경기! 아, 이거 저장되어 있네? 좋아, 좋아. 시마즈! 시마즈 어제 총포병 경기였지만, 안타깝게도 경기 종목이 바뀌면서,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치워. 자, 조선의 기마대 나가신다. 오케이, 공평성, 공평성 확인! 전투 시작! 오늘 제5회 경기, 최강자전 5회 경기 시마즈 vs 조선의 기마대 결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어제는 튕겨버렸어요. 항상 성공은 왼쪽 사람이 성공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세력이 성공을 항상 자행합니다. 시간 끌 거 없다. 전투 시작! 이것이 바로 시마즈의 위대한 군사력이다! 웃기고 있네! 오늘도 조선놈 너 우리 자랑스러운 조선 대조선 제국에 씹혀먹길라고!
어, 개그 아니야! 검사는 몰라도 기마병은 안 밀릴 자신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 조선이다! 자, 조선과 시마즈! 옛날, 최고! 1부대1부대. 검술 대전에서는 시마즈가 조선을 씹어먹었지만, 카타나, 시마즈 카타나의 하타모토로 조선을, 조선의 좌우갑사를 씹어먹었지만, 기마전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접전에 강한 근접 전사들 우리 일본 시마즈 세력의 아들이 이길까 이 말까 동시에 조선은 화를 쏘기 시작합니다. 이 미친 조선 활 쏘는 속도도 장난이 아니야. 자, 심심하면 화를 갈게 되는 조선. 자, 하지만 성공이 심하지기 때문에 심하지가 이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뒤에 뭐냐 지원 근접병력들 안 움직이죠. 이러면은 집니다. 이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이거 지금. 근데 애 미친 AI가 멍청하게 서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성공이 무조건 이긴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봅시다.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아마 방송이 끝나지 않는가. 방송이 이거니까 중간에 오류로 튕기지 말으면 아마 방송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거 끝나도 뭐냐 오늘 신나게 놀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끌 생각이 없어. 물론 방송이 튕기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자, 전쟁이라는 건 참 재밌는 게 어떻게 끝까지 갈 때 동안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는 말입니다. 야들이 지금 병사들이 귀찮은지 안 움직이고 있어. 적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자, 여기도 활을 지원해줍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 모르죠. 지금 거의 막상 막하라서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지는 거의 판단이 불가능해. 근데 성공이 기마대전에서 성공이 유리하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그 뭐냐 활공수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야들이 움직여야 돼.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건 부비부비! 이런 미친! 아니! 조선군과 일본군이 하나가 되고 있어. 이런 미친! 이거 뭐야? 워낙 중요한 이 창기병이 안 움직이니까 전혀 움직일 생각은 안 해.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 일본의 활공수 타이밍 끊었습니다. 조선 창자비들이 가서 끊었어요. 하지만 이쪽에서 지원군이 몰려옵니다. 이거하고 붙어주면 참 정확한데. 야들하고 붙어야 돼. 야들하고 붙으면은 할만해. 자, 가나요. 야, 뭐야? 저건 또 어디서 난 거야?
여기서 등장하는 궁수들. 오케이, 한바닥 제대로 붙었고.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딱 절반이 나갔고? 아니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시마즈 가문은 기병에 그렇게 툭출나간 그 뭐냐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야 야들 미친듯이 움직인다. 평화는 황폐합니다. 없어졌어. 칼 들고 덤볐는데 없어졌어. 뭐야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돌격합니다. 이건 뭐 한편의 영화를 찍고 있어요. 돌격! 자 이제 이거 뚫고 저 궁기병까지 누가 어떻게 다가갈지가 문제인데. 잘만하면 할만할 수도. 포격진지. 아 포격진지. 자 붙었습니다. 궁기병과 청기병이 붙었어요. 설마 조선이 해내나? 설마 조선이 승리를 하는가? 자 역시 궁기병 창기병한테는 절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씹힌다 씹어먹힌다. 끝났나? 아니야 이쪽에서 뭐냐 일본 지원군 들어온다. 야 뭐야 이거 친이대인가? 친이대인 것 같은데 가보보니까 어 친이대. 근데 이만들 쌍무시하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잠시만 야 이만 도망간다 아닌가? 아 이제 달리는 중이래. 자 일본 친이대 등장. 디머 친이대 접전! 야 뭐야 친이대가 밀리나? 설마 과연 오 야, 어떻게 되는 거야? 신이대. 야, 거의 일기 토급인데? 아, 시마즈 신이대 밀립니다! 와 멋있다. 이 친구들은 멋진 놈들이야. 야 이 뭐야 조선 평안 조선 그냥 창기병대야. 자 양쪽에는 포탑이 있어요. 야 포탑 밀리나요? 아까부터 대포 쏘던 아들은 야들입니다. 포탑 언제 시작해? 시작한지 18분하고 아 19분 지났네요. 포탑 박살! Sir, I fear your general is in mortal peril, sir. 야 야 창기병 뭐냐 조선이 더 세네. 물론 5대5 사냥일 때 사냥 뭐냐 상황일 때 말이야. 대단하네. 끝 아닌가? 끝났네. 조선의 승리!
야, 조선이 해냈다. 자, 심하지는 박살이 났고 조선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럼 전수판을 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끝이고 이건 끝났고 가자. 자, 안타깝지만 조선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걸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건데 심하지는 끝이 났습니다. 쉥! 조선은 승리하였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갑시다. 축. 야, 조선이 지금 준결승, 아니 뭐냐, 결승전까지 올라왔어 거의. 4강전에서 뭐냐, 조선이 심하지를 끊고 조선이 올라갔기 때문에 심하지는 운명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누구하고 뭐냐, 누가 경기를 하나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이번에는 도쿠가와 다케타의 전투가 있겠습니다. 성공은 도쿠가와가 가져갑니다. 누구든지 왼쪽에 있는 게 올라갑니다. 아, 성공을 합니다. 다케타와 도쿠가와 전투. 그럼 또 뽑아야죠. 일단 기병은 뽑아놨으니 자, 갑니다. 3 2 1. 땡! 촥! 잠시만, 이건 몰라. 지금부터 도쿠가와 다케타의 창병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창병은 처음 나오는 거 아닌가? 창병은 처음 나오는 건데. 자, 도쿠가와 어디서? 도로쿠가와 여기 있다. 자, 도쿠가와하고 누구? 다케타. 창병이라 생각보다 기대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됐고.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다케타하고 뭐 도쿠가와는 몰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다 창병 특성 나락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초기화를 하고 목조포 하나만 설치하고. 오케이. 자, 다섯 번째 결투. 도쿠가와 다케타의 창병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병은 뭐냐, 창은 세팅한다고? 세팅 중이야, 세팅.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창병이라. 봅시다. Where is cannon? Where is cannons? 준비 끝. 갑시다. 전투 시작. 창병의 경우에는 달려갈 때 좀 지치기 때문에 먼저 성공한 놈들이 지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도쿠가와 가문의 창병대입니다. 굉장한 숫자를 자랑하며 대단하지요. 젤드 이 아들은 누구지? 너 누구니? 야리 하타모토. 아, 대장들. 창병 대장. 하타모토가 사무라이 위인 것 같아. 나키나타. 야들은 창벽진을 유지하네요. 하타모토는 거의 대장급. 야, 창벽진 유지하는데.
원월도에 원월도 3, 4위요? 그럴까요? 시마즈하고 아니다 종목에 총력전도 때려넣어야겠어. 총력전 재밌을 것 같은데? 총력전 컴퓨터가 터지지 않을까? 그니까 모든 병과의 병사들을 하나씩 다 하는거지. 지금 양세력의 포탑들이 열심히 쏘고 있어요. 중국 총력전 답 없죠. 결승전을 총력전을 할까? 그리고 좀 더 넓게 해가 새로 하는 거지. 좀 더 크게 해서 16강전을 만들자. 8대8 16강전 재밌지 않을까? 모든 세력 다 끼어갖고 크게 하자. 현재 시마즈 VS 아니다 현재 도쿠가와 VS 다케타입니다. 공격권은 도쿠가와 가지고 있어요. 과연 마지막만 총력전은 불공평해요? 아니 공평하지. 마지막이니까 결승전은 원래 크고 웅장하게 하는 겁니다. 조선이 지금 뭐냐 우승 후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조선 결승 갔어요. 자, 갑니다. 흩어진다! 중앙 뚫라, 중앙 뚫라! 돌격! 자, 흰색이냐, 아니면 빨간색이냐! 자, 일단 개판. 1차는 현재 다 깼다. 총체전 난국입니다. 개판 났어요. 하타몬 후는 이번에 조선의 근위대 등급이라고 하더네요.